50대 남자입니다. 박원순 시장 살아있나요? 그래요. 자, 1번 깃발.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자, 1번 깃발. 하나, 둘, 셋. 오, 뭐야? 좀 변고가 있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하늘TV의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영상을 급하게 찍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이 7월 12일 새벽 2시 1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고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그 사망 사고 관련하여 가지고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그 항상 평일 8시부터 11시까지 그 유튜브와 아프리카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오방기 라이브 점사를 해주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10시 무렵쯤 해가지고 저희 어떤 시청자분이 박원순 시장님이 실종이 되었는데 살아 계시냐라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진짠가 싶어가지고 그 포털 뉴스를 가보니까 진짜 실종 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 시청에 있는 여자분들과 관련해서 뭐 성폭행 뭐 사건이 뭐 접수가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와 함께. 그래서 그때 오방기를 뽑아드렸었는데, 좀 유감스럽게도 이 초록색 깃발이, 장군 할아버지 깃발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제가 좀 변고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안 좋은 일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걱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뭐 별일이었겠어 하고 방송 종료를 하고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새벽 1시 무렵쯤 해가지고 그 시청자분들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인이. 그래서 제가 잠결에 전화를 못 받았는데,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전화하고 이제 저희 카톡방을 보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그 공원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일어나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네, 조금 안타까운 이렇게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제 유무와 상관없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삼선의 그런 서울시장을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래도 해오셨던 분이시고, 뭐 제가 있든 없든 유무를 떠나서 제가 있으시면은 뭐 이렇게 관련해서 뭐 처분을 받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제가 없으시다면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혐의를 이렇게 풀어나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는 조금 유감스러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조금 당황스럽고, 조금 저도 아직 심장이 조금 두근거려가지고 진정이 안 되는데, 저녁에 있었던 라이브 영상 짧게 편집했거든요. 바로 영상 하시긴 하시고 다들 새벽에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셨을 텐데, 잘 진정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 우리 노을복우님 먼저 뽑아볼까요? 50대 남자입니다. 박원순 시장 살아있나요? 그래요. 자, 1번 깃발.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자, 1번 깃발. 하나, 둘, 셋. 오, 뭐야? 좀 변고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소름 돋아. 초록 깃발이 나왔는데, 좀 변고가 있다 하는데, 아무튼 좀 뭔가 느낌이 쎄하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실종 전날에 고소장이 접수되고 그 전날에 잠수를 탄 거니까 좀 이상하긴 해요, 타이밍이. 그럼 원래 정치인들이 그런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바로 해명을 했지 잠수를 탄다 그런 일이 잘 없거든요. 좀 이상하긴 하네요.